아 이거 방금 쇼퍼. 근데 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. 진짜. 진짜 매일 저기 누워서 맨날 쇼폰 보는 것 같아. 아, 또 봐. 또 봐 오구나 이젠 또. 어 강강 커튼이다. 아, 나 지금 움직이는 게 서련씨인 줄 알았어. 와,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긴 하다. 아우, 소리. 그만해. 아이고. 아유, 이 맛이지, 이 맛이지. 아니 저 정도면 재면 진짜 무거울 텐데. 아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좀 몸에다 힘을 주고 있어요 일부러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 산 지 7년 된 김서련이라고 합니다. 네, 그 친구는 덩치라는 친구고요. 찰떡이네. 이름 어울린다. 덩쌍이야. 어, 귀여워. 한 8살? 9살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카메라 빨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서 지금 잘 받는 거야? 네. 숙소를 살 때였는데. 아, 아기 때인가 보다. 아기 때도 컸구나. 덩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얘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. 어, 왜 이렇게 커? 그래서 독립하게 됐어요. 여기에서 산 지가 한 4~5년 된 것 같아요. 똑같구나. 아. 주호 지금 못 일어나잖아. 계속 저거 봐. 저 어디다 보면 한 시간 내일 일상. 맞아 맞아. 그리고 저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나온 산도 많이 걸려 쇼폼에. 맞아 맞아. 뜨거운 기름에 반점이 있습니다. 여기 찾아서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한 남자가 아버에게 카나 여성이 머리를 자르. 저 목소리 누구예요 도대체? AI 아니야? AI야? 뭐야 뭐야? 아기자기하게는 능동적으로. 아 귀여워. 우와. 저는 집을 볼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?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이 집에 살게 됐고요.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그때 가지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나하나씩 모으면서 샀던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딱 가구를 봤을 때 평생 내가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만 딱 사서 모아가지고. 아, 좋은 자세네. 와, 옷 많다. 옷 같은 경우에는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편하고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는 편이에요. 바지 걸 때 벨트 고리를 와. 이렇게 묶어서 S자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와. 거랑 라벨링해서 옷마다 붙여두는 거. 저 라벨링을 했다고? 어? 기념티. 저거 어떻게 해? 아, 대단하다. 와, 지금 우리 집 동료인데. 나도. 줄여야 돼. 저 근데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. 오. 이 집은 현재 완성형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몇 년간 저의 취향들로 꽉 채워 모은 공간이에요. 야, 정리 진짜 잘해놨다 근데. 아우 신발 부자네. 신발 진짜. 아우
저는 근데 모은 걸 다 신어요. 아, 소장용은 없고. 네, 네. 근데 안방에 안 둔 센스가 조금 아쉽다. 신발을 안방에다가. 안방에. 자면서 내가 오늘 걸어온 먼지를 먹어야. 하루의 발자취를 곱씹으면서. 그래야 병도 안 걸리고. 침실에 이제 발냄새 비표적으로. 냄새로 왔다. 아, 이거 봐요, 쇼퍼. 근데 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. 진짜. 진짜 매일 저기 누워서 맨날 쇼폰 보는 것 같아. 저게 문제 저게. 아, 저 통에 한번 넣어 잠궈야 돼. 거의 다 기립성 그 자율아버 없나 보다. 그치? 화장실 보니까 화끈하게, 어, 화끈하게 일어나네. 아이고야. 아, 이거 중독이다. 어, 나도 많이 보시네. 아, 나도 많이 보는 편인데. 아, 내가 통 갖고 올 걸 오늘. 아니, 한번 보면은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게 뭔가 싫어가지고 어딜 가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보고. 흐름이 다 끊겨 있는 애들이잖아. 쇼폼. 근데 그 중간 흐름도 끊기기가 싫어가지고. 그, 네. 그 흐름 사이에. 네. 황치도 간식 먹을까? 간식? 알아들어. 날렸다, 날렸다. 네. 간식 못 알아겠는 개를 한번 보고 와, 싶다. 한 마리도 못 봤어요. 맞아, 네. 없어. 그런 애는 없어. 나가? 나가요? 올라가자. 올라가자. 간식 먹자. 뭔가 복층 집 같았어. 그러네. 아, 오. 아, 뭐 있나? 오. 우와! 우와! 아, 저러면은 강아지 답답할 일이 없겠네. 없겠네. 또 제가 이 집을 오게 된 제일 큰 이유가 테라스 공간이기도 해요. 덩치한테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테라스 보고 사실 이 집을 오게 됐어요. 중요하지. 그리고 날씨 좋으면 저기에서 밥 먹기도 하고. 400g. 네. 당찌야. 당찌. 왜 뭐 달라고? 간식 가지고 올라와가지고. 엎드려. 옳지. 진짜 순하다, 근데. 그래, 너무 잘 된다. 아, 진짜 귀엽게 생겼다. 영웅까지 내줄 기세. 꼬꼬. 옳지, 앉아. 코가 났다.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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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코. 다른 사람 다 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얘는 코. 코가 코 안 들어가니까. 코 이렇게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아, 기다려가 된다고? 네, 되게 순하다. 너무 착하죠? 안 돼.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안 짖고.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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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진짜. 에이, 진짜 착하다. 아이고, 잘했어. 말을 너무 잘 들어요. 잘했어. 그리고 이제 너무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느낌만 봐도 제가 뭘 시킬지 딱 아는 그런 느낌에. 아유, 애들 테라스 좋아하지. 아. 나 들어간다. 저걸 하는 사람이 있어? 설치해놓고? 집에 풀오빠가 있네? 턱걸이. 제일 부러워. 저랑 턱걸이. 이거 나래 누나의 목표잖아. 오히려. 오, 세 개. 아니, 뭐야. 오케이, 고! 아이고, 나래야. 난 나래 누나 이후로 여자 회원님 방에 저거 있는 거 처음 봐요. 본인은 더 얘가 있는. 나보다 잘해. 제대로. 팔 쫙 펴줘. 10개 땡기겠는데. 그쵸, 그쵸. 와. 몇 개예요?
저 한 7개, 8개. 그렇게 뭔가 연습하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매달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그 다음에 점프해서 하고. 이런 그래, 식으로. 처음에 하면. 밴드 쓰고. 맞아. 아, 내가 한 2개 하는데. 2개 중에 하나는 점프일 거 아니야? 맞아. 하나 하는 셈이야. 처음 본 거. 와, 그래도. 그래도 근육이 있다는 얘기지. 응. 아, 그 저건 몸이가 배워. 와. 누구야? 누구야? 저요. 우와. 진짜? 어? 최대 입시. 그러니까 오. 내가 진짜 최대 입시 같아. 아, 이제 준비해야겠다. 아, 또 봐. 또 봐 오구나 이제 또. 지금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? 뒤에 뭐가 있는 거죠? 그렇죠. 거울에 뭐가 있는 거죠? 설치하는 거치대가 따로 있어가지고. 아 나도 저런데. 나도 머리 감을 때도 펴놓고 감는데. 맞아. 와. 몇 개예요 도대체? 저 욕실에도 있고 샤워하는 데도 있고 식탁에 따로 있고 저걸 안 화장대에 그런... 따로 있고 이동하는 곳에 다 있구나. 네. 우와 정리 진짜 잘해놨다. 난 집게핀으로 꽂는데. 스킨을 먼저 바르는구나. 여봐요, 스킨 먼저 바른 건 우리도 다 알잖아. 몰랐어?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. 아, 내 진짜 동안이다. 피부가 너무 좋아. 아, 피부가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너 뷰티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오. 저는 약간 근데 뭔가 밖에 나갈 때 눈썹을 안 그리고 나가면 약간 못 나가겠는 그런 게 있어요. 눈썹 좀 짧아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눈썹을 안 그리면은 뭔가 좀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. 약간 눈을 못 마주치고 약간 이런 느낌. 진짜? 네, 네, 네. 좀 예쁜 눈썹은 누구예요? 다른 사람 볼 때? 서련픽 눈썹. 눈썹. 가자. 저 근데 코코넛님이 털이 난 방향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눈썹 결이? 네, 결이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. 눈썹이 괜찮은지 몰랐는데. 뭘 봐도 그만 보이네. 나는 우리 서로 눈썹을 처음 봐. 서리 씨 덕분에 우리가 서로 눈썹을 처음 봐. 저거 무서워. 뷰러 뷰러. 저거 진짜 무서워 할 때. 몇 번 찝혔는데. 아, 마스카라도 하긴 하는구나. 저 속눈썹 영양제. 아, 진짜. 뭐예요, 라이트? 와, 이걸 한다고? 오! 여기 진짜 하고 하는 거 차이 확 나. 저거 다르네. 저거는 코끝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함, 그죠? 네. T존을 살려주는 거지. T존도 알고. 이 와중에도 쇼퍼몬 틀어놓고. 반달로. 머리 잘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. 아, 저걸 할 건데 왜 머리 왜 한 거야? 저거 진짜 따뜻하고 요새 정말 많이들 저거 하더라고요. 오, 방이 있었구나. 집이 알차다. 취미로 하는 것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에요. 아, 재밌게 산다. 텀블러
스티커를 모으는 거였어요. 해외에 갈 때마다 그냥 기념품으로 사서 모으다가 엄청 많네. 그 다음 꽂힌 게 포켓볼인데 또 혼자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또 피아노를 막 연습을 하다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려본 걸로 만족이 되네? 잘 그렸다. 어떻게 보면 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. 외출용 텀블러 고르는 게 너무 근데 뭔가 입은 옷이랑 좀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. 잘 쓰다 보니까 한 300개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 물을 맹신하는 편이거든요.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은 마시려고 해요. 물에서만큼은 정말 단호한 편이에요. 이거 언젠가 한번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한테 나눠, 나한테. 힙한 걸로. 아니, 저런 게 빠져들 수 있는 애구나. 저런 목소리를 하는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정치야, 나갈까? 나갈까? 산책 갈까? 저건 뭐 모든 개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. 근데 얘는 진짜 산책 많이 시켜줘요. 아, 꼭 하죠. 산책은 꼭 하죠. 옳지. 아, 근데 체력 진짜 좋다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누울만도 한데. 하품을 한 번도 안 했어. 덩치 산책은 피곤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가자.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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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건 견주가 운동이 되겠다, 이건. 흠치야, 잠깐만 앉아봐. 앉아. 앉아. 오마이갓. 이쪽으로 오잖아. 뭐가 오지? 앉아. 기다려. 기다려라, 강아지. 네. 맞아. 앉네, 다른 강아지. 덩치가 다 무서워해요. 다른 강아지들도 경계를 하고 그 주둥이가 짧은 개는 많이 무시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진짜로? 개들도 아, 외모 지상주의가 있나 봐요. 아, 진짜? 가자. 안 돼. 앉아, 앉아! 앉아, 앉아! 기다려. 오, 컨트롤 진짜 잘한다. 기다려. 그냥 그럴 때 단호하게 해야 돼. 가자, 이쪽으로.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. 가자! 기다려, 기다려. 자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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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이거 풀고. 덩치야, 밥 먹자. 덩치야, 밥 먹자. 자, 자, 뒷다리. 이 책상. 야, 이 닦아야지, 발. 맛있게 먹으세요. 야, 하하.